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무시무시한 대무시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대무시, 대추, 무, 시금치 가격이 무시무시하게 올랐다는 거죠. 예전에는요, 명품 가방 옆에 끼고 다니면 우와 했잖아요. 요새는요, 대추 담은 장바구니 끼고 다니면 우와 한답니다. 또 예전에는 김치 안 먹는 아이 편식한다고 혼냈잖아요. 요샌 효자 났네 효자 났어 하고 꼭 껴안아주게 생겼습니다. 어제 대통령과 집권여당 지도부 만찬에 김치찌개 나왔다고 하던데 비싼 김치 남기지 않으려고 그랬는지 별다른 대화 안 나누셨다고 하더라고요. 9월 25일 수요일 김명준 뉴스파이터 답답한 마음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